경화 안녕하세요. 경화입니다. 이제 2023년인데요. 2023년 새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과 Q&A를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질문들이랑 또 평소에 DM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합쳐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은 대학원 얘기랑 또 학부 얘기, 대학교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디자이너로서 이야기도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통틀어서 Q&A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짠! 먼저 첫 번째 질문. 진짜 이거는 고등학생 분들의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실내건축 디자인과랑 인테리어 디자인과 또 실내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세요. 결론은 다 같은 과입니다. 실내 디자인, 인테리어 디자인, 또 공간 디자인, 실내 건축 디자인 다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다시피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과 학부를 졸업했는데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통용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대학생 때 노트북이 필수일까요? 네, 필수입니다. 저는 대학생 때 노트북만 필수였는데 요즘은 아이패드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이런 공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실기 과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노트북은 꼭 필수예요. 그리고 팀플이 엄청 많아서 꼭 노트북을 가지고 팀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은 필수입니다. 또 노트북 추천! 노트북 추천은 학부생한테는 맥북은 완전 비추. 일단 맥북을 비추하는 이유는 비싸기도 비싸요. 진짜 다른 비슷한 성능의 노트북보다 100만 원은 더 비싸거든요. 비싼 이유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학교에서 주는 자료 같은 거나 또 학교에서 뿌려주는 뭐 스케치업 자료 그런 게 거의 윈도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윈도우 책에 이 노트북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저는 맥북을 쓰지만 스케치업 작업할 때는 윈도우로 씁니다. 뭐 인텔 코어는 i7 이상, 용량은 최소 500기가 한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컴알못이다 하시는 분들도 i7 이상, 인텔 코어 i7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 구매 방법. 프로그램 구매 방법은 학생이면 학생용으로 무조건 다운이 가능해요. 뭐 암흑의 경로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암흑의 경로니까 학생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용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학교 아이디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학교 메일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학생용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대학교 입학 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한양여대 전공심화 면접 어떻게 보셨나요? 전공심화는 그때 저희 때가 딱 한 명 떨어지는 그런 거였어요. 근데 제가 성적이 안정권이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건축과 그런 거 하나씩 가져가고 내가 졸업 후에 진로, 계획 그런 거 준비해 가가지고 어려움 없이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. 심화과정 졸업전시. 심화과정 졸업전시는 타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한양여대는 3년제여서 3학년 때 졸전을 해요. 그렇게 판넬 전시하고 모형 전시 딱 그 실내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과에서 하는 그런 졸업 전시를 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. 심화과정은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아케데이랑 그런 데서 작품 하나를 골라요. 거기에 뭐 실사 사진으로 된 작품을 고른 다음에 사진을 보고 모델링은 똑같이 하고 렌더링도 똑같이 했던 그런 걸 했습니다. 지금 이 정도 퀄리티 렌더링 지금 못 돌려요. 한 컷당 한 달 정도 잡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심화과정 때 배우는 거. 심화과정 때 배우는 거는 일단 3학년까지 졸업을 다 하면 웬만한 툴은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대신에 심화과정 때는 좀 더 실무에서 할 것 같은 일들. 심화과정은 갬플로 하거든요. 팀플이 아니고. 그래서 혼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정해서 혼자 주도적으로 디자인해가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전공심화 후 대학원이랑 학점은행제 후 대학원. 저는 전공심화 후 대학원이 좋은 게 포트폴리오가 1년치가 쌓이잖아요. 그래서 전공심화 후 대학원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학점은행제 다닌 후 대학원인 경우에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내가 실무를 1년을 할 거다. 그러면 학점은행제 하면서 실무를 하시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실무를 진짜 한 6개월이라도 해보고 대학원 오면 더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. 대학원 면접 준비. 대학원 면접 준비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갔고요.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거, 잘했던 거랑
또 실무에서 했던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추가해서 넣었고요. 그리고 면접 볼 때는 내가 심화랑 비슷해요. 내가 이제 졸업 후에, 석사 졸업 후에 뭘 할 건지 약간 미래 계획? 저는 뭐 어느 분야에 어느 파트에 가서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걸 준비해갖고, 그리고 원하는 지도 교수님이 있으면 그 지도 교수님의 약간 프로젝트들이나 연구들을 조사를 해가면 좋아요. 조사에 가가지고 제가 생각한 지도 교수님은 이러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런 연구가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고, 또 전 좋아하는 건축가도 한 명 정해갔어요. 그래서 그 건축가랑 뭐 지도 교수님이랑 연관시켜서 줬고, 저는 그 건축가에 뭘 좋아하는데 그래서 대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향후 취업할 때 그런 분야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할 건지 딱 정확하게 저는 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. 대학원 커리큘럼에 관해서 솔직히 대학원은 커리큘럼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대학교처럼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서 막 나오진 않아요. 학기마다 수업이 다르더라고요. 학기마다 수업이 다르고 또 오시는 교수님마다 다르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는 논문 수업이 한 두 개가 있고요. 이론 논문 수업이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전시하는 수업이 하나가 있고, 뭐 실험하는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스튜디오 수업이 하나 있어요. 한 이렇게 다섯 개는 고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정이고 뭐 한 번씩 뭐 색채 수업이 추가된다거나 뭐 디자인 이론 수업이 추가된다거나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. 한양대 대학원이 BK의 사업단인데 BK에서 무얼 하는지, BK라고 정해지면 그 BK 실적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BK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학술 발표대회, 논문 학술 발표대회 참가하고 또 매 학기에 한 개씩 학회 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 BK 실적에 전시도 있어서 뭐 국제 초대전 내에 작품을 출시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. 한양대는 설계보다 학문 집중이라고 아는데 설계 과목을 안 들어도 되나요? 설계 과목을 안 들어도 되긴 해요. 근데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4학기 중에 한 번은 설계 과목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듣기로는 홍대는 매 학기 한 개씩 설계 수업이 필수라고 해요. 근데 한양대는 필수는 아니고 그 대신에 만약에 제가 있는 연구실은 무조건 논문 위주 연구실이라서 매 학기 하나씩 논문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.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거기는 전시 중심인 연구실이어서 전시 과목을 매 학기 하나씩 들어야 돼요. 약간 이렇게 연구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. 대학원 포트폴리오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는지. 대학원 포트폴리오 학원 다니면서 준비 안 했고,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주말에 회사 나가서 편집했습니다. 아까 앞에 말했듯이 한 3, 4학년 때 잘했던 거랑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무할 때 제가 했던 것들 그렇게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제작했던 것 같아요. 연구실은 입학 전에 컨택 하셨나요? 저는 입학 전에 컨택 안 했고 입학 후에 연구실 정하는 기간에 컨택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입학 전에 메일 보내서 컨택하고 면접 볼 때 저 이런 교수님이랑 컨택했습니다, 저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연구실 들어가는데. 건축 인테리어 쪽은 대학에 필수인지. 인테리어 쪽은 국비 지원 과정으로 많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신입으로 들어온 두 분 정도가 비전공자였어요. 근데 그런 비전공자들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한계가 있겠죠.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기업 정도. 그래서 저는 소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중소라고 하지만 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 안 나와도 비전공자여도 학원을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뭐 모든 분야가 좀 더 큰 회사에 들어가려면 전공자가 유리하겠죠. 자격증 관련
저는 일단 실내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. 인테리어 디자인과나 실내건축 디자인과 전공했으면 실내건축 기사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희 동기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추가로 저는 약간 VMD나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컬러리스트 기사를 추가로 취득했어요. 인테리어 디자이너과 나와서 직무. 직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가구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건축 사무소에서 인테리어 파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뭐 한샘이나 뭐 리바트나 대기업의 가구 업체에 디자이너로 들어가면 잘 가면 디자이너로 들어가고 매장 가면 상담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상담해주고 그런 거 하는 약간 영업직 그런 걸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모델하우스에 갈 수도 있고 또 마감재 회사에 가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. 뭐 홈쇼핑? 그런 세트장? 또 아니면 무대 디자이너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안에서도 뭐 호텔이 있고 주거가 있고 상업이 있고 또 상업에서 뭐 상가 작은 거 있고 뭐 미용실 전문 있고 헬스장 전문 있고 뭐 학원 전문, 오피스 전문 엄청 세분화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인테리어 회사에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대기업 vs 스튜디오 아틀리에. 인테리어 대기업. 다들 아는 뭐 국보, 다원, 은민 약간 이런 곳 vs 스튜디오 아틀리에로 보면 그런 인테리어 대기업들은 워라벨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스튜디오 아틀리에도 워라벨을 포기해야 돼. 다 포기해야 되네. 근데 약간 인테리어에서 대기업에 나와서 딴 데를 갈 때 좀 더 이직이 유리하겠죠. 왜냐면 거기 빡세다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서 버텼다니 대단한데? 약간 이런 식으로 아틀리에보다는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체계 있게 배울 수 있다. 하지만 그런 곳에 가면 한 일만 해야 된다. 뭐 스케치업만 치던가 캐드만 치던가 아마 설계는 신입분들이 못 칠 거예요. 스케치업만? 맨날 스케치업이랑 렌더링만 돌리던가. 만약에 아틀리에나 스튜디오나 좀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기회가 오면 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현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.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아틀리에를 나와가지고 모든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지고 공정을 하나 다 배워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. 왜냐면 대기업에 가면 일 한 개만 하니까.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현장 시공도 하나요? 아니요? 근데 제 친구는 줄눈을 메꾸고 있긴 하더라고요. 신입이나 잘 모르면 시공 이거 너 좀 해보라고 막 실리콘 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하기 싫은 척을 하세요. 저는 실리콘을 열심히 떼봤거든요. 제거하고 필름도 현장에서 제거 이런 경우는 아틀리에나 소기업에 가면 스튜디오에 취업하면 이런 잡리를 좀 할 수 있다. 근데 제가 저번에 봐서 DM 중에 현장에서 글라인딩? 땅 가는 거? 그걸 하고 있대요. 디자인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한 적 있거든요. 아무리 시공을 짤짤이 할 조금씩 도는 거지 작업복을 입고 디자이너가 현장에 가서 막 일을 하진 않아요. 그래도 일반 옷을 입고 가서 쓰레기를 좀 치운다던가 잡일을 조금씩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일 가르쳐 회사에서 내가 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해봐 이랬을 때 너무 험난한 일을 시킨다 그러면 도망치세요. DM으로 진짜 그런 걸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 다음에 현장 가실 때 몇 시간 정도 서 있나요? 하루 종일 현장에 있으면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눈치를 잘 보면서 앉을 곳을 잘 섭렵해서 앉아 있는 걸 추천합니다. 눈치를 잘 보면서 깨끗한 곳 찾아서 앉았다가 또 조금 서서 돌아다니다가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. 그리고 디자인에 로망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. 일단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TV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 화려하고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. 인기가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할 때도 있고 더운데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할 때도 있고 현장 지방 출장 많을 때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인테리어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이런 거에 흥미가 있으면 추천드립니다. 또 하면 재밌어요. 하지만 너무 로망을 가지고 너무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비전공자도 자를 수 있겠죠. 응원의 한마디. 일단 작은 회사에는 비전공자가 진짜 많아요. 학원 다니거나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그거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학원 다녀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또 자격증 같은 것도 잘 취득을 해서 회사를 잘 뚫어보면 될 겁니다. 첫 회사가 어렵지
이직은 인테리어가 진짜 많아요. 화이팅! 짠! 이렇게 인테리어 실내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Q&A를 해봤는데요.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